문제가 뭐냐면 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내가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통령실에서 참모로 근무했던 사람들도 있고 네. 장차관 했던 사람들도 있고 대통령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경쟁자들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각 지역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어요. 그 사람들 다 내가 윤석열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결정할 건지 그러게요. 안 알려진 게 더 훨씬 많아요. 아 그래요? 안 알려진 거? 그리고 구미을 같은 경우에 현역 의원이 있는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가장 아끼는 강명구 비서관이 나왔고 또 정권 초기에 비서관을 했던 허성무 네. 비서관도 네. 거기 출마 신청했고 최진영 변호사도 거기 신청했고 네. 그리고 10명이 예비후보예요. 10명이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냐고 이게. 네. 이게 공정하고 멋진 공천을 하겠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는데 과연